지난해 전 세계 가상화폐 해킹 범죄 가운데 절반가량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의 소행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신의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이 달러벌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 김정은이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바로 북한의 사이버 기술 정찰국을 활용한 해킹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작년 가상화폐 해킹 금액 1조 3천억, 가상화폐 채굴 공장이 북한 신의주에 있다는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작년 가상화폐 플랫폼 해킹으로 1조 3천억 원 탈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단속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의 가상화폐 해킹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인 체이널 리시스가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은 지난해 전 세계 20곳의 가상화폐 플랫폼을 해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에 15곳을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의 해킹 조직이 20곳의 거래소에서 빼낸 가상화폐는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지난 24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의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이널 리스는 밝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2023년에 탈중앙화 금융 가상화폐를 매개로 미리 프로그래밍 된 약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서 4억 2,880만 달러를 훔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또 거래소 3억 3,090만 달러와 윌렛 제공업체 1억 2,070만 달러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2023년 9월 라자루스 그룹이 온라인 카지노 및 배팅 플랫폼 스테이크닷컴에서 4,1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쳤다고 공개했으며 체이널 리시스는 김숙희와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의 해커 조직이 대량의 가상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악성 전술을 구사하는 등 최근 수년간 북한 관련 해킹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자유일보가 아주 특종을 터뜨렸죠. 자유일보 단독 북한 가상화폐 채굴 공장 운영 김정은 돈줄로. 북한 김정은이 통치 자금 수급을 위해 2017년부터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에 가상화폐 채굴 공장을 만들어 채굴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굴 공장의 전력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7년 초부터 중국 단둥시에서 공급받은 전력으로 가상화폐 채굴 공장을 설립해 비트코인 외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계열 가상화폐를 채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파견돼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해커로 활동하다 국내에 들어온 IT 전문가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17년부터 신의주에 채굴 공장을 설립해 가상화폐 채굴을 해왔다라며 인력은
북한 내에 IT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전력, 자재는 모두 중국에서 들여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체결된 가상화폐는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현금화되어 다시 북한으로 들여갔다라며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해커 등 IT 전문 인력은 생산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사업에 자주 투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가상화폐가 현금화되면 북한 노동당 39호실 김정은 자금관리부서로 모든 돈이 귀속됐다라며 해외 전담부서들은 가상화폐, 세탁 등 IT 인력을 동원한 통치 자금 확보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에 파견된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 IT 기업들의 위장 취업한 사실들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 해커들의 위장 취업은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며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IT 전문가로 위장 취업을 하고 거기서 주급 또는 월급을 받아 소속 부서에 송금해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위장 취업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 있는 유명 IT 기업도 가리지 않고 행해졌다라며 10명에서 20여 명씩 한 팀이 되어 타깃을 정하면 타깃이 된 기업의 정보를 취득한 뒤 필요한 분야의 위장 취업을 추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위장 취업은 대부분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이루어진다라며 이렇게 위장 취업한 북한 해커들은 대부분 회사 일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전산망을 해킹해 기술 정보를 빼내거나 랜섬웨어 등을 심어 거액을 벌어들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연이은 북한 전투기 추락에 김정은이가 이런 조치를 취했으며 지금 북한 조종사들 대충격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훈련 도중 추락사한 전투기 비행사들 가족 모두 평양으로. 북한이 공군 훈련 과정에 발생한 전투기 비행사들 추락사와 관련해 최근 유가족들을 전부 평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10월과 11월 연이은 공군기들의 추락 사고에 김정은이가 발빠르게 조치한다라며 추락한 비행사들의 가족을 평양으로 소환했습니다.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총정치국은 최고 사령관 명령에 따라 진행된 대규모 연합 훈련 과정에서 사망한 공군 전투기 비행사들의 유가족들을 모두 평양에 올려보낼 때 대한 지시를 공군 및 반항공군 사령부와 해당 부대 정치부들에 하달했습니다. 총정치국은 이번 지시에서 사망한 전투기 비행사들 유가족들을 전부 평양시 소성구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당에서 특별히 돌봐줄 것임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총정치국은 사망자들의 아내들에게 군복을 입혀 체계적으로 키우고 자식들은 혁명학원에 보내도록 할 것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군 소식통은 작년 공군사령부 정치부는 추락사고로 사망한 전투기 비행사들의 자식들을 혁명학원에 보내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해 총정치국에 올려보냈고 총정치국에서는 최고사령관 특별명령을 수행하다 희생된 만큼 좀 더 크게 기리기 위해 당에 보고했다라며 이후
지방에 사는 사망한 전투기 조종사들의 유가족들을 모두 평양으로 올려보낼 때에 대한 비준 과업이 떨어진 것이라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 공군 무력 강화를 줄곧 강조해 왔으나 정작 전력 보강이 뒤따르지 못했고 실제 현재 훈련에 쓰이는 전투기들은 전부가 다 노후화돼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공군 일부 지휘관들은 우리 전투기들, 인민군 전투기들이 출격할 때마다 사고가 나 생떼 같은 비행사들이 계속해서 희생된다라며 이 강하게 지적하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비행사들이 비행사가 된 곳을 후회한다라는 소식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통은 공군 전투기 출격에 관한 우리나라 기록 영화들을 보면 전부 전쟁 때도 아닌 평화 시기에 명령을 받고 출격했다가 비행사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는 내용뿐이고 총정치국 국방성의 군복 입은 과부 과반수는 순직한 북한 전투기 비행사들의 아내들이라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아내들을 평양에 거주시키고 군복을 입힌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는 지난해 10월 8일 조선 동해에 재진입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 해군의 해상 연합 기동 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 배경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에는 사진만 나오고 또 동영상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북한 김정은을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평성에 있는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 미국이 두 대가 올해 들어와 첫 출격을 했는데 한 대가 평안북도 쪽으로 선회하고 다시 평양을 통해 평성 쪽으로 오다가 결국은 대동군, 평양시 주변의 대동군에 이 두 대가 또 꼬라 박아 터졌습니다. 공군기 두 대가 미국이 23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공군기 두 대가 평안북도 쪽으로 갔다가 다시 급선회하라는 명령은 당시에 공군 지휘부에서 내렸는데 이 명령은 잘못된 명령으로 사실 급하게 돌아올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자 비행기를 급선회했는데 급선회하다가 결국은 평양시 대동군 인근에 있는 야산에 미국이 23으로 추정되는 비행기 두 대가 산 중턱에 야밤에 꼬라 박혔습니다. 이에 당시에 천둥 같은 폭발음이 울렸고 곧 이어 산에서 불타는 이 불길이 치솟았으며 아침에 돼서야 급하게 북한 공군 및 반항공군 이 수색대가 도착해서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했는데 결국은 그 비행사들 4명은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평성의 R 소식통이 보내왔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도 북한군 직승기가 평안북도 박천군 근처에 있는 모 부대로 직승기가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돌풍에 한 대가 결국은 산으로 급하게 추락하다가 결국 양쪽 전봇대에 있는 전기줄에 감기면서 공중에 매달렸는데 전기가 감전되면서 그 공중에서 전기줄에 있는 그 공중에서 직승기 한 대가 완전히 폭파됐다라고 평안북도의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군 소식에 밝은 알 소식통은 현재 북한 군, 공군 전투 조종사들 예전처럼 공급도 잘 안 해주고 옛날에는 비행기 조종사 하면은 초콜릿과 입살, 찹쌀, 홍기름 또한 고기를 공급해줬는데 요즘은 북한 공군 전투 조종사들 고기는커녕 배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며 북한 공군의 현실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 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계속될수록 노후화된 낙후된 전투기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전투 훈련을 한다라며 뜨기만 하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오늘날의 북한 공군은 최악이다라고 평안북도의 알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왜 북한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왜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북 공군 비행사들의 특별 정치학습 자료 내려 자폭 정신 강조. 북한 공군 사령부 정치부가 비행사, 전투기 비행사만을 대상으로 자폭 정신을 강조하는 특별 정치 학습 자료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시 소식통은 데일리 NK의 공군 사령부 정치부가 이례적으로 전투기 비행사들만 대상으로 비행사들은 태양을 보이하는 은빛 날개로 조국 수호의 항로를 나는 충신들로 준비하자라는 내용의 특별 정치 학습 자료를 2024년 1월 11일 내려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공군 전체가 아니라 전투기 비행사들만을 대상으로 정치 학습 자료가 내려오는 일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사령부 정치부는 이번 자료를 통해 하늘의 수호자로 최고사령부와 조국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해 자기 한 목숨 비행기와 생사 운명을 같이하고 자폭할 수 있는 열렬의 투사들로 끊임없이 수양해 자신을 수령 결사옹의 최고 화신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행사들은 모두 2중 3중 영웅이라고 치하해 주신 최고 사령관 동지 김정은의 신임과 기대의 높은 비행술과 실력을 겸비한 만능 비행사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비행사들은 우리의 날개 아래에는 평양도 적들의 아송도 있다는 숭고한 사명감과 높은 계급적 자각, 신념으로 핵강국, 백두강군의 본때를 보여줄 수 있게 올바른 비행훈련에서 새로운 혁명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조국 영토 완전 승리의 그 마지막 날까지 김정은 원수님의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임무를 수행하는 길에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배짱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중대, 대대, 비행, 전투 준비에 모든 힘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식통은 학습 자료는 비행사들에게는 평화 시기가 따로 있을 수도 없으며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전쟁 승리를 확신하는 불굴의 투사로 준비해 자강의 위력으로 적들과의 최후 결사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상을 구절구절 강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요새 남조선 것들과 그 동맹 나부랭이들이 우리 공군의 열세를 운운하면서 공중의 압도적 우세를 논하지만 높은 정치 사상적 위력과 자폭 정신으로 무장한 비행사들이 적들의 아성과 요새를 전율케 해야 한다는 사상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군사령부 정치부는 오는 광명성절 2월 16일 김정일 생일까지 대대
중대별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학습하고 토론, 문답 등을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행사들에 대한 최고 사령관 동지의 특별한 신임과 기대, 사랑과 은정의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비행사 개개인들이 군사기술적 준비, 육체적 준비에 정치 사상적 준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식통은 공군사령부 정치부는 유사시에 돌아올 기름은 필요 없다는 필사의 각오를 주입하기도 했는데 비행사 남편들을 통해 이를 전해들은 비행사 아내들과 그 가족들은 자폭정신을 계속 강조해 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강조돼 더 슬프다는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진짜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비행사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속에 비행사들이 지금 대충격에 빠졌다라고 비행사들과 그의 아내들은 대충격에 빠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